여러분, 안녕하세요. 풍란과동해입니다. 야, 오늘 날씨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덜 더워지는 것 같죠? 이제, 지금 현재는 날씨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비가 올것 같은 예감이 있고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마땅한 게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 있으시면, 문자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빨리 볼 수가 없어서 문자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최대한 댓글 자제하시고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아마미호무지. 자, 아마미호무지 요거 이쁘죠? 그냥 보셔도 이뻐요.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에서 또 호가 하나 또 터지면 그런 대로 또 기쁨이 또 배가 되겠지요. 네, 아마미 무지. 자, 이거 지금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아마미 무지. 자, 3만 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실까요? 한번. 자, 우선 그 목에 지금 실로 이렇게 고정을 시켰는데, 앞으로 뿌리가 다 잡히고 안정이 되면 뭐실 제거해 줘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입술이 조금 워밍업이 안 돼서 지금 또 말소리가 그렇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미 무지. 자, 3만 드릴게요. 아, 이거 참 예쁘지요. 아, 지금 자구도 많고요. 여러 축이지요. 네, 자, 무늬도 좋고. 네, 여러분들 자세히 관찰 잘 하시고 네, 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좋다 정말. 네, 부각이에요, 부각. 자, 나무랄 데 없죠? 네, 부각 좋습니다. 자, 무늬 보실까요? 이렇게 항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천천히 당겨서 뿌리 상태 확인하시고. 여기에 지금 꼭 여기 니근인데 꼭 어떻게 보면 루비근이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자, 요거 니근이죠? 니근 맞죠? 루비 아니죠? 아, 루비면 좋겠습니다. 멋집니다. 야, 정말 야, 이거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예. 아, 색상 보세요, 색상. 자, 니근이면 좋겠습니다. 부악. 요거 15만 원 드립니다. 15만 원. 이렇게 대주가 여러분들 앞에 15만 원으로 여러분들 앞에 갑니다. 이번에는 해옥부 보여드릴게요. 해옥부가 올려지는 대로 여러분들 많이 사랑들 해주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주인을 만나 가고 있습니다. 해옥보. 이거 3만 원 드리는데요. 자, 보시고 여기 앞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저도 지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참고로 하시고요. 자, 여기 다 보세요. 자, 자축도 좋고요. 여기서 혹시 또 호나 이런 거 하나 또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 한번 즐거움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해옥보. 아, 이쁘지요? 네. 여기저기, 그거는 위에 뭐 붙은 거 같은 거는 여기 수태가루가 묻어 있어요. 예. 네. 그건 괜찮습니다. 요거 수태가루지요, 요거. 네. 해옥보. 해옥부도 오늘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드려요. 자, 백청룡, 백호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야, 이 백호가 굉장히 드물지요. 귀하고요. 귀한 몸입니다. 자, 백청룡. 제가 여기 수영을 좀 잡느라고 이렇게 막대를 꽂았습니다. 네, 이렇게 수영 잡느라고 막대 꽂았어요. 자, 수영이 많이 비뚤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꽂고 나니까 조금 더 이뻐서 꽂았습니다.
집에서 고정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백청룡 이거 1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만원에 여러분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뒤쪽에는 그렇게 좋죠. 네. 자, 자, 건강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송하는 거 조금 진행하는데 조금 어설픈 게 좀 있어도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어 말하는 거에 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이제 뇌졸중 그 알레르기 관계로 조금 불편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시고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한 번 누르셨던 분은 다음에 또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10만 원에 백청룡 10만 원에 보여드릴게요. 10만 원에 여러분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백청룡 좋습니다. 백호. 자, 이번에는 정말로 멋진 아이, 멋진 품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참 정말로 이런 아이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죠.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천촉, 다음에는 요게 밑에 거, 거기 분엽, 그거는 지금 보면 유령 같이 보이죠. 유령 녹이 차 오를 듯 합니다. 지금 여기 천엽에 보면 녹이 차 나오죠.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천엽에 녹이 나오죠. 여기 옆에도 다 녹이 다 있고 여기 지금 자촉에도 잘 들어 있어요. 네. 자, 또 여기 옆에 보면 자, 또 자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자, 그것도 무늬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자, 대강환호 자, 이렇게 놓고 봐도 참 상당히 예쁘죠? 그렇죠? 아, 정말로 예뻐요. 대광한호. 이렇게 예쁩니다. 자, 자세히 천천히 돌려볼게요. 대광한호. 자, 쭉, 가격. 자, 45만원 드립니다. 대광한호 45만원.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꼭 내꺼 하시기 바랍니다. 대광한호 45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악 백호를 보여드릴게요. 설악. 자, 설악에 있는 설악. 자, 설악호. 설악호인데, 설악이 백호인데 제가 백을 안 썼습니다. 설악호. 요 가격 20만원 드리고요. 자, 보세요. 백색으로 아주 장식을 했습니다. 아, 끝에 산반무늬도 너무 좋고요. 자, 엽성 좋고 요거 한번 단엽으로 한번 뽑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단엽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도 그 장엽은 아닙니다. 예, 라사도 깔려 있고 자 보세요. 예, 주름이 싹싹 덮여 있는 이런 자 이렇게요. 이런 산반호입니다. 백으로 자 백산반호. 야, 여기 좋지요. 이렇게 자, 문이 보세요. 문이 대단합니다. 자, 설악 백호입니다. 아, 설악이에요, 설악.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자, 이렇게 놓고, 보세요. 이게 설악입니다. 자, 설악 없으신 분들, 오늘 이거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20만원에 여러분 손에 들어갑니다. 예. 아, 너무 좋죠. 자, 놓고 이렇게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설악호. 자, 20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건국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건국입니다. 건국. 아, 자촉이 하나 있지요. 이렇게. 네, 자촉 있고.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예, 관공 이쁩니다. 멋져요. 예, 이렇게. 자, 두촉자리 밑에 또 보면 예, 두촉입니다. 두촉. 건국 두촉이에요. 자, 건국. 이 건국은 13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모십니다. 13만 원 모십니다. 예, 여러분, 이거 13만 원에 드립니다. 아, 이번에는 아주 멋진 오주천을 보여드릴게요. 오주천. 아,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예쁘죠? 자, 오주천. 아, 자구가 4개가 있나 봐요. 3개. 3개 있습니다. 전부 4촉짜리입니다. 자. 잘 보시고요. 아, 오주천입니다. 오주천. 자, 아주 묵으로 싹 아주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 이렇게 멋있습니다. 예, 자촉에도 지금 잘 들어 있고요. 자, 보세요. 오주천. 아주 뿌리 건강하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오주천. 자, 보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고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주천. 자, 가격 35만 원 드립니다. 오주천 35만 원 드려요. 오주천 4촉짜리 35만 원. 좋지요? 예, 정말로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청호관을 보여드립니다. 청호관. 자, 봉윤이죠? 예, 청호관. 자, 큽니다. 청호관. 자, 보실게요. 이렇게. 자, 봉윤 참 멋있죠? 네. 완벽합니다. 아주 완벽해요. 청호관. 그러니까 관자가 붙었지요? 청호관. 구정품. 청호관. 네. 자, 청호관. 오늘 이거 60만 원 드리고요. 자, 보세요. 정말 여기 자촉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자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꽃대인가요? 글쎄요, 꽃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꽃대 같기도 하고요. 자, 청호관. 아, 멋있습니다. 청호관. 예, 오늘 대박이네요, 이거. 아, 대박이에요. 청호관. 아, 60만 원 드립니다. 청호관 60만 원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산전건국 호를 보여드릴게요. 산전건국 호. 야, 예, 야마다 건국 호. 자, 귀 하나이죠. 묵으로도 호가 들어가 있고요. 호가 살짝 깔렸습니다. 호가 목으로 쫙 중투식으로 들어가 있죠. 자, 산전건국호, 야마다 건국, 건국 야마다 건국이라면 알아주는 거죠. 자, 산전건국, 자, 산전건국호, 자, 80만 원 드립니다. 80만 원, 자, 이거 완전 아. 호가 멋지게 들어있어요. 꼭, 아, 뭐, 다녀빠질 것 같아요. 예, 산전건국.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아, 오늘 휴일,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또 내일, 예,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